진솔갓센터 사모님과의 친구분이시라고 했어요. 그리고 사진을 요즘 몇 장, 지금 여기에 하나 사진 하나를 그 중에서 하나를 골랐어요. 골랐는데 역시 선글라스를 쓰셨지만 옆으로 옆모습이기 때문에 눈이 살짝 보입니다.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얼굴을 정면 얼굴을 보는 횟수는 언제든지 정면 얼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자기 옆모습은 보기가 힘들죠. 사진을 찍기 전에는 그 옆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. 이렇게 생긴 모자이네요. 진한 색깔 들어가 볼게요. 머리색이 여기서 이렇게 모자가 이렇게 돼 있고요. 있어요. 안경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귀 앞으로 머리가 잔머리가 좀 나와 있고요. 귀가 여기 있고요. 그 다음에 뒷머리가 모자 뒤로 이렇게 나옵니다. 나오고 귀걸이가 살짝 보이면서 자기 옆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옆모습을 그려드렸습니다. 자기 옆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잘 모르죠. 제가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제가 증명해 드리는 겁니다. 별명을 안 물어봤어요. 가르쳐 주시지도 않으셨어요. 굉장히 비밀스러운 별명이 있나 보죠. 예. 나중에 이분께서는 스케치 동영상을 보신 후에 공유하셔서 카톡에 저장하시고 그리고 제가 궁금하니까 별명이라든 걸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면서 사인 들어갑니다. 예. 사인 여기다 넣겠죠.